안녕하세요. 고품격 쓰레기 채널 예쁜 쓰레기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장의 예스만입니다. 오늘은 요 모나미 153 볼펜 자판기를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은 모나미 153 볼펜에서 153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모나미에서 볼펜이 처음 출시할 때 가격이 15원이었고 모나미에서 세 번째로 만든 제품이라는 의미로 153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볼펜 자판기는 60년 전에 출시된 가격보다 저렴한 1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가격 괜찮죠? 아날로그 무브먼트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중력에 의해 동전과 상품이 떨어지는 방식이라 무브먼트를 수평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이번엔 자판기 내부 공간이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공간이 작기에 그동안 만들었던 방식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의 크기는 이 무브먼트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에 지금까지 제가 만든 자판기들 중에서 무브먼트는 가장 작지만 자판기 크기는 가장 큰 자판기가 될 겁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케이스를 만들 건데, 먼저 육각형의 볼펜 몸통을 만들기 위해 6개의 합판 모서리를 30도로 잘라 육각형을 만들고, 집성 목재를 육각형으로 잘라 구멍을 뚫은 후 볼펜 몸통 위아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볼펜 몸통에 볼펜 버튼이 걸리는 구멍도 뚫어준 후 전체적으로 샌딩을 한 후 크기를 보면 볼펜 몸통 길이만 2m40이 넘어 천장에 닿아 수직으로 세울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무브먼트 설치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자판기 조작 방법이 아주 코미디가 됩니다. 여하튼 다시 만드는 과정으로 돌아와 이번엔 볼펜 앞부분을 만들 건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이 아이소 핑크로 만들 겁니다. 이 소재를 싫어하는 이유는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인데, 아이소 핑크를 여러 겹 겹쳐 큰 덩어리를 만들고 톱으로 대충 크기를 자른 후 커터칼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든 다음 샌딩을 하고 전체적으로 퍼티를 발라 코팅을 하고 다시 샌딩을 하고 젯소를 바르는 과정을 여러 번 해야 하기에, 이렇게 치수를 잘못 계산하여 다시 만들려고 하면 정말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검정색 볼펜 자판기이니까 블랙으로 칠해줍니다. 이제부터가 처음 계획과 다르게 자판기를 수직으로 세울 수 없으므로 자판기를 45도 정도 기울여 볼펜이 나올 수 있게 배관 호스를 사용해서 볼펜 앞쪽으로 잘 나올 수 있게 트랙을 만들어 장착하여 줍니다. 그리고 자판기를 눕혀서 작동할 수 있게 무브먼트도 첫 의도와 다르게 몸통 길이 방향으로 변경해서 장착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무브먼트를 45도 정도 기울여 장착할까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판기 버튼을 누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것도 좀 웃기고, 또한 자판기를 기울여 거치할 수 있는 받침대도 만들려면 너무 거대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둘 다 코미디 같아서 쉬운 방법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트 작업과 동전 투입 안내 편말을 붙여주면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엄청 거대하죠? 장장 길이만 3m15입니다. 먼저 볼펜 뚜껑을 열어 볼펜을 수납하여 주고, 언제나 그렇듯이 날로 먹으려는 저희 집 단골 손님에게 친절하게 10원을 넣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원을 넣고 버튼을 위로 올려준 후 자판기를 기울이면 볼펜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원테이크로 보면 완전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에도 실리지 않는 걸 왜 가져갈까요?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